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일부는 전통곡들로 구성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국악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이부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국악으로 앞으로의 국악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1부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부 단독 연주곡인 설장부는 울림체,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장단, 동살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장구 연주 방식의 동작과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역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곡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짧은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연주자가 즉흥성과 기교를 발휘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곡입니다. 이생각류 대금상조는 즉흥 기악 합주곡과 판소리를 혼합한 기악 독주곡입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차 빨라지며 이 흐름에서 연주자의 기량과 즉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부의 마지막 경기도 단굿은 경기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신앙 의식의 하나로 마을의 평안과 풍요,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큰 굿입니다. 본래라면 무당의 제의적 춤과 노래, 장단에 맞춘 악기 연주로 이루어지지만 오늘은 연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1부는 국악의 과거, 전통음악과 맞닿아 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통음악을 이 무대를 통해 관객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며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